예. 아, 지금 저 우리 청양지역에 고추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계들의 pH량을 맞춘, 그 이시량을 맞추면 되거든요. 어릴 때 이시량이 높아버리면 다 죽어요. 우리가 심었을 때 옴으로 가면 이시량이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약 연업으로 가기 때문에 1.5 정도, 어릴 때는 비료를 안 먹지 않습니까? 1.5 정도의 이시량이 마련돼요. 이시량. 그러면 고추를 정식을 하면 우리가 여기 3월달, 9월달, 6월달, 12월달.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심죠 이게? 5월 초에. 4월 말, 5월 초. 자, 이러면 분리가 되죠. 아까 이 시가 4월 15일에, 4월 15일에 이 시값이 정식에 1.0으로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가면 생육 과정에 1.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5월 달에 심은, 5월 초에 심은 고추는 이 시값이 1.0에서 1.5로 재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까지 재배하냐면 10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재배해요. 예. 그 이시량이라는 게 그게 뭔 뜻인가 이해가 안 가네요. 비료에 아니 비료를 뭐 측정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 요거는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서 미래센터라는 회사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회사입니다. 황금을 놓고 공동 구매가가 80만 원, 회사에서는 85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황금을 놓고 대표는 판매도 하지만은 많은 정보를 알리더래요. 이렇게 책에 없는 데이터 값도 다 얘기해 주죠. 작물별로 이 시량, 계절별로 이 시량이 다 다르죠. 고추가 지금 고추가 이 시를 1.5를 먹고 있는데 하우스의 고추는 겨울에 2.6까지 먹게 안에 습이 높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탈수에 의한 고추의 잎의 함수량이 적기 때문에 생장점에 비분에 의한 조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하는 거고 겨울에 하우스에서는 이 실을 2.2에서 2.6까지 가려요. 그래야 생산이 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를 분석해 주는 그 토양 그 시료를 가지고 분석해 줍니다. 분석에는 그 분석체하고 예 기계하고는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열은 1.5밖에 안 나와요. 편차가 많죠. 그래서 기술센터에 분석하는 방식과 이 기계가 전기 전도에 염을 찾아내는 것은 다른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비료분이 측정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소. 요소가 암모니아 태에서 질산태로 바뀌지 않으면 중성이 돼서 이시 측정 값이 안 나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토양에서 요소를 뿌리고 나면 가스 피해를 보는 게 관건이 있다는 말씀하죠. 그게 암모니아 태에서 토양 결합을 해서 질산태로 바뀔 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우리가 하우스 육로상에나 뿌리고 이러면 가스 피해를 간간히 보죠. 그게 가스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정식 단계의 비료량을 얼마를 해야 되겠냐? 한 두 포 정도 하면 크게 무난하네. 100평당 두 포. 요소암포 단 한 번에 암포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요소암포 단 한 번에 암포냐? 기본 땅에 토양에 비료값이 있다는 거예요. 토양의 비료값이. 그 다음엔 완효성이 녹아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 단계에 비료는 요소 암포라면 0.8의 이시가 나오는 거죠. 암포는 100평당. 그 다음에 단 한 번에 한 포는 그 다음에 서서히 나오겠죠. 단 한 번에는 한 포가 이시값이 몇 정도나? 저게 이시값이 이게 마늘에서 먹어버리고 써가지고 데이터 값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데이터가 다 안 나와요. 이게 자꾸 먹으면서 나오니까 그 고추가 먹고 나오려니까 또 해. 녹아 나오는 시간 속도 그리고 비의 함량에 따라 다르겠죠. 그 기본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달리겠죠. 그래서 요소 한 포에 단 한 번에 한 포를 잡아주면 이게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녹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할까요? 부족하다는 요소력은 금방 녹아 없어지고 단 한 번에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추는 원래 성체가 빨리 자라기도 하나 자라기 전에 이시값이 높아지면 비료 피해서 안 자라요. 비료 독이 올라가면 안 자라요. 그래서 기본으로 요소암포 단암분암포 심고 그 다음에 흙골에다가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측정기를 측정해보고 측정치만큼 비료를 뿌리면 됩니다. 많이 뿌리줘도 괜찮아요. 100평당 요소암포 단암분암포 흙 빠지는 뿌리도 괜찮아요. 뒤에 가다가 딱 서면 미끄러지가 쫄딱 자빠질 만큼 뿌리도 괜찮아요. 그래 뿌리를 했는데 하편에서 지금 도저히 못 따겠으니까 열지 말아요. 너무 많이 열겠는데 도저히 열면 안 되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고추가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비료를 먹이는 방법은 잎을 살을 찌우는 방법입니다. 비료는 줄 수 있는데 주는 방법만 찾으면 줄 수 있는 거고 비료를 먹게 만들고 절간을 좁히는 게 중요하겠죠. 마디를. 마디를 좁혀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나요. 고추가 이 마디와 이 마디 사이에 영양이 흐르려면 영양관의 구조상 요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래는 크고 위에는 가늘고 우리 그 요구르트 먹는 빨대를 딱 꽂으면 물이 빨리 오르잖아요. 근데 위로 안 가요. 가늘게 만져 쭉 올라가요. 우리 그 수건은 담그면 물이 쭉 빨리 올라가죠. 옛날에 호롱불 그 CMG를 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 그거는 삼투압에 의해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전달입니다. 식물은 여기에서 대나무도 보면 잘라보면 마디 아래쪽은 늘어고 위에서 가늘어요. 또 여기 가서 늘어고 또 가늘어요. 이렇게. 이게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거리를 좁히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죠. 마늘이든 양파이든 동일합니다. 그럼 이파리, 잎사귀가 길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웃자람이지. 그 웃자람을 잡아주는 거는 설탕으로 잡아주고 절간도 잡아줘요. 좁히. 그래야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량은 20리터에 60g. 요거 기본으로 잡으면 되고요. 가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익힐 때는 요 방법 쓰면 안 돼요. 더 늘려야 돼요. 120g까지 늘리고 염화가 한 3kg 뿌려가지고 이파리 달린 채로 바삭 익혀야 된다. 달린 채로 한 달 전부터 연면 시비 그때는 온도가 축차기 때문에 자주 살포해도 장애 없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장이 없는 것이죠. 밖에 온도가 낮을 때는 장이 없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저희 집에 단감 머목 같은 경우에는 물 500에 염화가는 10k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지금 덩쿨을 좀 수세를 떨어뜨리고 맛있게 하는 게 염화가리 5kg, 설탕 5kg, 물 500에. 그 작물마다 먹어내는 힘이 다 다르답니다. 먹어내는. 근데 고추밭에 가서 지금 염화가리 5kg, 물 500에 5kg. 그러니까 물 한 마리 200g, 200cc, 200g 이어서 살고 하면 고추는 장이 입어요. 그런데 이게 9월 말 10월 달에 가서 뿌리면 장이 전혀 없어요. 밤은 넣어놨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 달려있는 꽃을 다 익혀버려요. 설탕, 염화가리 영양을 먹여서 익혀버려요. 달려있는 채로 잎이 노래지면 그 꽃처럼 같이 노래져서 다 따가지고 수확에 두도 익는다는 거예요. 잎이 노랗게 만든 고추는 집에 우리가 수확을 해달라도 고추대로 뽑아도 익는다. 잎을 노랗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고추를 육묘 때에 그 어릴 때부터 간간히 영양을 먹여서 그 식물 행동을 바꿔가 와야 돼. 바꿨어. 좋은 형태로. 간간이 연면식 해주기도 하고 설탕을 먹여서 육묘를 잘 길러야 돼요. 잘 길른다는 기준이 육묘상의 이시량과 연면식에서 물뿌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뿌리면 웃자랄 것이고 물을 적게 뿌리면 작게 자라나 생긴 환경이 막 나빠지겠죠. 그래서 웃자람을 막아줘야 된다는 게 그 근본된 원인입니다. 설탕양으로서 이게 설탕량은 물 20L에 60g이라는 건 기본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토양 이시량 얼마를 잡을 거냐는 거예요. 이시량이 하엽이 말라 죽는 수준이라면 이시량은 0.8이라는 거죠. 그럼 고추 육묘가 하엽이 안 말라 죽고 자라려면 마늘 내 자랑을 봤을 때 이시량은 1.0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최하 0.8 이상. 그리고 연면식이 영양으로서 커버해야 된다. 그럼 고추 육묘 이시는 0.8에서 1.0 정도의 이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육이 안정적인 영양 함량이에요. 이 말은 동일하게 아마 그 양파 육묘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이시량이라는 것은 웃자람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기분은 없고 자르기만 해서 정식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결주가 잘 생기고 빨리 뿌리를 못 뻗는다. 그거는 잎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뿌리 밝은 데를 써서 뿌리를 내려고 그랬을 거예요. 회장님 맞습니까? 근데 황금을 넣고 해서 밝은 데 쓰라고 안 쓰라고 그래요. 연면식하고 맹물을 뿌려서 뿌리를 뻗쳐. 잎 두께는 결국에는 곧 이동해서 뿌리를 가기 때문에 얇은 거 밝은 데 쓴다고 그 뿌리 잘 뻗던가요? 안 뻗을 건데요. 조금만 난 것 같아요. 조금만 난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얘기하는 상금도 있어요. 잘 뻗을 거다. 예, 그렇죠. 우리 상금을 농부에서는 금방 뿌리를 뻗쳐가지고 식물 행동을 다 읽어내는 거죠. 잎을 생장점에 잎을 보고 다 읽어낸다는 거지. 식물이 어떻게 자라더라 알아내고. 그래서 잎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단계에 필요한 비료량은 어떤 선택을 해도 이시량을 0.8의 이시량. 그럼 0.8이라는 건 100평당 한 포 정도의 비료를 했을 때 0.8. 자기 본밭에 있는 이시량이
또 얼마 있느냐? 0.5 정도 이하 있다는 거. 그러면 1.3 정도에서 1.5 이하의 비료는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정식을 했을 때 안정적이다. 복합을 하면 써도 되고 요소를 하면 써도 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식감, 짭딱한 거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복합을 하고 써나 요소를 하고 써나 똑같습니다. 그럼 요소가 효율적이겠죠. 면면식 위해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비량을 해당하는 걸 단 한 번에 줘서 그 양을 보완해놓으면 되겠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비료를 너무 많이 쓰면 토심, 우리가 밭가리의 깊이량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그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4포씩 단 한 번에 2포, 복합 2포. 장에 일어난 데도 있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토심이 얇아서, 토심 밭가리의 깊이가 얇다는 거죠. 그리고 밭가리의 깊은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추씨는 보시기에 좀 가물어버렸어요. 비가 많이 와버리면 또 그것이 해소되는데 가물을 때는 이씨 농도가 좀 높은 거에 또 장애가 요인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맞는 비료 먹는 양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심을 고추가 이씨량이 1.0에서 1.5인데 겨울에는 얼마를 먹이느냐 2.2에서 2.6을 먹이는 하우스에 되게 다르죠. 잎의 탈수량을 보고 먹이는 거죠. 하우스에는 탈수량이 그래야 많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습도가 높다. 그래서 겨울에는 하우스에 2.6까지도 먹고 잘 견디는 거예요. 8까지도 먹고 견디는 거예요. 비료량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하우스 고추에서 그 흑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잡는 것은? 설탕. 설탕이 기계가 기계를 장만을 해줬어. 네, 그렇죠. 측정기계. 그래야지 지금도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측정을 못하잖아요. 예, 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마늘 양파에 우리가 그 여기 뭐 한두 분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의 데이터는 정해진다는 거죠. 같은 양으로 대표님 막 돌아다니면서 다 재주시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유튜브 매일 보거든. 예. 유튜브 영상에 보면 비료 값을 정하지 않고는 이게 데이터를 합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농 기록의 이력까지는 영농 기록장에 기록을 한 내용들이 어느 날 퇴비치고 비료 쳤다. 기본으로 남아있는 이시 비료량이 얼마일 때 얼마를 더 줬다는 게 나오죠. 그래야만 생산량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거의 육안으로 식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기본을 다 육안으로 짓는 거지. 예, 그 육안 식별을 했을 때 농사를 짓는데 그게 황금을 농구에서 그 생장점을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보면 식물들이 보이긴 하나 하엽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 양은 토양에 있는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가 효율적입니다. 측정기가 있으면 농사 다 잘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잔량의 비료를 알고 그 양에 의해서 부족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농사를 뭐 중간 대중소를 지었다면 왜 그랬느냐 데이터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꼭 해라는 원인은 잎을 살을 쪄줘야만이 빨리 행동하더라. 그리고 마늘 양파에서도 비 오기 전에 연면시배라.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밭에도 비 오기 전에 약치고 약칠 때 연면시배 골드그레 골드칼라를 두 번에 한 번 정도 섞었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자재 안 써도 되잖아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혼용만 잘해 쓰면 되겠죠. 이 지역에다가 그 회장님 그 농협하고 그 저하고 계약, 교통 계약을 맺으면 아마 농협에서 납품하면 우리 개인 거래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쌀 거예요. 가격이 농협에서 사면 전국에 공개돼서 판매하니까요. 제가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호출을요. 예. 마늘 심는 사람들이 그 호출을 캐고 마늘을 9월 한 20년에 호출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네, 뽑아봐. 알점은 이거다 마늘 심는 애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시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그 빨리 물고 빨리 호출하는 방법. 철탄하고 염화가리 염면시비에서 그리고 우비료를 우리 추비 줄 때도 NK를 주면서 가리양을 좀 더 줘서 잎이 조금 뿌리에서 먹은 양으로서 잎 힘줄이라든지 잎 표면이 옆으로 소름하게 약간 연한 연두색을 띄어있는 거죠. 그리고 염면시비에 염화가리 설탕을 써서 잎을 약간 연두색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노랗게 달린 상태에서 다 익혀버립니다. 그거는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수확. 지금을 준비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해야만이 우리가 고추를 뽑을 때 시기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추 뽑을 때 되는 잎이 노랗해가지고 떨어지려 말라 하는 고추 때 뽑으면 그 고추를 달아놔도 있고 따가지고 집에 갖다 놔도 고추가 다 익어요. 잎이 노랗은 고추는 집에 가서 말리면 지금 그 시기에 그 염화가리를 염면시비라도 장애가 안 와요? 괜찮아요. 양의 차이. 물 500이 2kg 된 것까지는 뭐 그러니까 다 죽지 않아요. 아, 물 500이 2kg? 예, 네, 500이 2kg 된 것까지 안 다 죽어요. 맞아요. 그 설탕 좋다 그러니까 어제 어르신 한 분이 물 500에다가 한 포를 여기다 살포하고 좀 맡아야 됩니다. 일은 안에서 좋거든요. 예. 그 이제 농도라든지 그거는 좀 지켜야 돼요. 물 20리터의 설탕이 60이 기본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30까지 늘릴 때 그 3배, 60의 3배 100, 요게 60, 60이라는 거는 1.5kg고 물 500에 요걸 3kg까지 물 500에 그러면 3kg면 120g 물 500에 120g까지 늘려주고 설탕을 네 그렇죠. 설탕을 120g 늘리고 염화가리도 염화가리는 80g, 설탕은 120g, 염화가리는 80g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실 때 영양이 없으면 골드 칼라를 넣어주시면 영양도 같이 먹고서 행동을 바뀔 거예요. 품질이 바뀌어요. 고추의 품질이 바뀌어야 소비자가 원하는. 제대로 연면시비 해가지고 만든 고추는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가 맛있고 고춧가루를 갈아놨을 때 향이 나야 되고 부드러워요. 향이 나고 맛있습니다. 고추는 그 전반적으로 앞에 시간에 비료 마늘에서 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비료 엿는 양과 연면시비의 수가 그 다음에 측정을 해서 부족분의 컵골의 비료 양과 맞추면 됩니다. 컵골에 비료 한 포의 이식값은 0.8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소 0.8 요소든 복합이든 NK든 같다고 봅니다. 요소는 100펜당
흙골에 한 포만 넣어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료값에서는. 그리고 NK도 한 달에 한 포 정도는 흙골에 먹어야 되더라. 비료를. 그 정도는 먹어줘야 고추가 아주 성장해서. 한 달에 한 포 흙골에? 예. 한 달에 한 포 정도. 대표님 비료장사 저 비료 공장 찾으셨네. 그 양을 먹었을 때. 근데 여기들 비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막. 그래서 고추가 총을 열고 나면 그 다음에 멈추잖아요. 그리고 다시 열죠. 이 저희 농법에서는 계속 열어요 고추. 그러니까. 계속 달리 고추 달고도 계속 달리. 달리 있는 상태 밑에는 땅 위에서 고추 계속 열죠. 그렇게 되어야만 생명량이 늘어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일반적인 농법에서는 비료량을 조금 주기 때문에 비료 장애는 없으나 그 기준치가 묘하게 없더라는 거죠. 연면실명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는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전부에 먹는 양이 부족합니다. 자, 아까 이식값이 얘기했죠. 양파 마늘의 이식값이 0.8이냐 1.3이냐 뿌리의 근본입니다. 토양이 근본이고 작물은 토양에서 땅에 뿌리를 박은 네, 사람은 공중에 떠 있는 거고 다릅니다. 뿌리가 없다는 사람은 그러다니 작물은 뿌리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뿌리의 근간에 있는 비료를 먹어야죠. 양파나 마늘이 개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 먹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속효성 비료를 줘서는 그 양을 못 맞춰요. 근데 고추는 속효성을 줘도 맞출 수 있어요. 거리 폭지와 폭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파 마늘은 폭지와 폭지의 폭이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완효성을 넣어서 거기서 계속 먹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추비로서는 그 심은 사이에 비닐 구멍으로서는 비료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제 답변이 됩니까? 어쨌든 기회가 있어야겠어. 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정말 질문 어느 분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료하고 아까 설탕하고 농약할 때 혼용해도 돼요? 됩니다. 이제 농약이라는 자체가 산성이냐 알칼리냐 되는데 알칼리는 석회라든지 우리 그 유황 제품 그것들이 알칼리예요. 알칼리하고 농약하고 이렇게 우리 골드 칼라라 그리는 산성이거든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제품하고는 혼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약들이 지금 나오는 농약들이 그 산성의 약제예요. 우리가 지하수는 7.0이나 중성 7.몇 나와요. 그럴 때다 우리 농약을 쓰면 농약이 중화되어버리고 농약이 떨어집니다. 우리 골드그린, 골드칼라는 산성이기 때문에 물을 약산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농약 효과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네, 5점 몇대로 거의 떨어져요. 물하고 보냈을 때 약산성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농약의 효율도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없습니다. 황금얼음국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 그거.